결과적으로는 비겨서 좀 아쉬운 경기고요. 이제 빨리 좀이 승리가 있어야지 좀 분위기가 더 반전이 될 텐데 좀 승리가 길어지는 게 조금 아쉽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분위기가 좀더 무겁게 갈까 봐좀 걱정이 되고요. 선수들이 다음 경기 또 슈퍼매치 또 수원전 준비를 더 잘해야 될것 같고요. 꼭 이제 휴식기 가기 전에 빨리 분위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. 상대 전술에 조금 초반에 대응을 못하면서 많이 흔들렸던 장면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골을 안 먹고 전반은 버틴 게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. 후반 들어서 좀뭐 오스만을 내려서 좀 쓰리백 변형 쓰리백으로 간게 아마 좀 후반에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수비를 펼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전반 초반에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선수들이 조금 뭐 실수가 많이 안 했으면 좀 자신감이 생길 텐데 초반에 실수가 나고 또 상대가 좀 강하게 프레싱 오면서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그런 게 아마 좀 그동안 경기를 못했던 감각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, 뭐 자가격리 기간 중에 할수 있는 최대한 선수들한테 뭐 운동을 주려고 했고요. 저희가 이제 그줌 비디오로 통해서 홈 트레이닝을 실시했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뭐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뭐 뛰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층간 또 소음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조금 방지되는 훈련을 위주로 근력 훈련을 많이 했고요. 또 다른 거는 비디오라든지 또 경기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 영상들 그런 거 보면서 각자한테 조금 영상을 주고 좀 주지를 시켰습니다. 예, 뭐 이태석 선수 아직 뭐 끝나고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뭐한 경기 한 경기 뭐 지나게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뭐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오늘 또 마지막에 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양현수가 또 페널티킥 PK를 또 막아주는 덕분에 그래도 승점 1점 챙긴 게 돼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상대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또 우리랑 좀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어서 일단 자체적으로는 우리 분위기를 좀더 끌어올려야 되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요.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대가 공격력이 그래도 지금 제리치 선수도 살아나고 있고 정상민 선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비적인 부분에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상대가 쓸배가 쓰는 팀이라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격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그 부분에 맞춰봐야 될것 같습니다. 20여 일을 쉬고 오랜만에 경기를 했는데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뭐 아쉽지만 승점 1점이라도 딴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. 신뢰 선수가 다른 지난 경기에서 그쪽 방향으로 쳤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차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. 팀에서 뭐 여러 선수들의 그런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경기 전에 항상 이제 영상도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자가격리 하는 동안 뭐또 다른 팀들이 경기를 거의 매일매일 해가지고 저에게는 좀그 전에 저 경기력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었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 저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충전에 뭐 다시 생각하고 뭐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 팀적으로 뭐 좋지 않은 일은 분명하지만 또어 저희가 계속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뭐 오늘까지도 이어졌지만 뭐그 기간 동안 이렇게 좀더 준비를 다시 하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많은 경기들을 봐도 좀 어느 팀이 더좀 열정을 가지고 하냐 또뭐 어떤 선수들이 더뭐 열심히 하냐 좀 그런 부분에서 승패가 많이 갈리는 걸 보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좋게 본 팀은 뭐 대구나 뭐 수원 같은 팀이 저희가 쉬는 동안 많이 승점을 쌓아 올려서 지금 위에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저희도 뭐 느끼는 것도 많고 또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또 오늘 경기에서 또 강조를 하셨고 네. 그냥 저는 수원이 울산도 이기고 전북도 이기는 게 저희도 울산과 전북을 못 이긴 지 한참 됐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
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. 그냥 뭐 이틀에 한 번씩 저희 팀에서 선수들 단체로 이제 줌을 통해서 뭐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을 같이 했고 자가격리를 저희가 작년에 아챔 이후에 하고 또 했는데 근데 또 그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격리는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요. 네, 딱히 뭐 격리 기간 동안에는 집에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되게 약간 힘들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. 할 때마다 네 끝나고 한 30분 바짝 하는 건데 끝나고 진짜 어지럽고 막 토할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또 확실히 복귀를 2주를 쉬고 복귀를 해서도 바로 운동을 해도 몸이 막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30초 동작을 하고 30초 쉬고 30초 동작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버피 테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점프 스쿼트나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섞으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해보시면 슈퍼매치는 뭐 지금 당장의 분위기나 현재의 순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이고 뭐 또 수원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만 또 저희가 또 수원을 발판 삼아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항상 수원과의 경기는 저희 팀은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